온 시방과 삼세의 진찰에 원만하고 밝은 조사이신 법계의 공덕 대비운과 비로자나의 대지혜와 머무심이 깊고 깊은 진법성과 흐르는 바 원만한 수다라와 낱낱 진찰의 부처님 해상 중 보현문수 모든 대사들께 목숨 바쳐 귀하옵니다. 저가 지금 한터럭의 지혜로 가없는 법계의 공을 헤아리고자 합니다. 바라옵건대 삼보의 동체 자비를 받들어서 말과 글귀마다 부처님의 뜻에 부합되게 하시고 법안이 항상 잘못 없게 하시며 온 중생계에 보현처럼 행하게 하시고 수승한 선을 되돌려서 많은 중생들을 적시어 보리의 상락과를 빨리 얻게 하소서. 해관에 이렇게 어째 오랜만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까? 한 달인데. 백년사는 이제 꽃이, 벚꽃이 지기 시작하려고 하는데 마을에는 꽃 다 져버리고 없대요. 우리 해관에는 아직 벚꽃이 한창인가 봐. 바람일 합창단 우리 이쁜 벚꽃 같은 옷을 입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홀로 피는 연꽃 노래를 드니까 감동이 있어요. 오늘은 10행 중에 여섯 번째 지혜. 원래 10주에서 부처님 동네에 태어난 거라 10주 머무를 주. 십신, 십주 그러잖아요. 그래서 십주의 차서를 보면은 마지막 저 성인 위에 가는 십지의 차서가 같아. 거의 공부하는 과정이. 그래, 여기 십주에도 여섯 번째가 지혜, 육바라밀 중에 여섯 번째 지혜바라밀을 얘기하고, 여기 10행에서도 지혜 바라밀을 주로 하고 나머지 아홉 바라밀을 반으로 한다. 보계장자 처소에 선제동자가 법문을 잘 듣고 이해하고 깨달음을 마치고 나서 불지견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그 가르침을 잊지 않고 자꾸 되새기면서 보계종자가 소개했던 저 보문성의 보안장자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 나라는 등근국이라고 그랬죠. 등근국에 가가지고 보문성에 사는 보안장자를 찾으러 가는데 그 보문성에 다다라 보니까 백천취략이 주잡유효하더라. 백천취락이라는 것은 만 동네가 한 만여 개 있다 소리니까 엄청 큰 동네지. 거기를 성에 가보니까 치첩숭준이라 담장이 아주 높고 구로관평이요 길은 넓더라. 성이 담장이 높고 길이 넓다 소리는 아주 잘 사는 나라라는 얘기죠. 잘 사는 동네야. 잘 사는 동네에 길 넓고 담장은 높고
여기서 치첩 숭준이라는 거, 치첩이라는 게 기와 지붕 위에 마지막에 이어 꽁 모양으로 이렇게 암수를 이렇게 세우는 그거를 치첩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보안장자가 계시는 걸 보고 정예로 하시고 이 말을 땅에 대는 예배 합장하고 서서 사루기를 성자시여 저가 오래전부터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바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보살은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도를 닦습니까? 한결같은 질문. 그렇게 많은 선지식 스승들을 만나서 배우고 공부하고 해도 아직까지 배움의 갈증이 해결이 안 됐던 모양이야. 항상 선지식에게 같은 질문. 그 핵심은 뭐예요? 보살행, 보살도. 보살행은 어떤 것이 올바른 보살행이며 보살도는 어떻게 닦아야 정상적일까? 거기에 대한 의심으로 꾸준히 선지식을 찾아서 선재동자가 이제 수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안장자가 가로되 선남자야, 아, 참 잘 왔다. 벌써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삼보리심을 진즉 그대는 발했구려. 선남자야, 나는 일체 중생의 모든 병을 안다. 나한테서 배울 거라고는 나는 다른 사람하고 조금 내 주특기라고 할 만한 것은 중생들의 병을 내가 알아서 병을 고쳐줄 줄을 알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만 고쳐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병 고친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니까 일체 중생들이 아픈 사람들이 나한테 찾아와서 그 사람들 하나도 거절 안 하고 내가 치료를 다 해줘. 치료를 해주고 그냥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병이 이렇게 해서 쾌차가 되면은 향탕으로 목욕을 시켜주고 향화 영락으로 또는 좋은 옷 이런 걸로 가지가지 몸을 아주 목욕시켜주고 좋은 옷 입혀주고 좋은 음식까지 대접하고 좋은 재물도 이렇게 넉넉히 줘서 부족함이 없이 해준다. 그러고 나서도 이제는 그 환자로 왔던 분들 하나하나의 근기에 맞춰서 부처님 법을 설해준다. 대단한 분이죠. 이런 주특기가 있어야 돼. 보살은 처음에 공부할 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아주 고통의 세상이라. 그래서 그 고통을 면하고자 이 세상을 벗어나가고 싶은 공부를 하는 것이 소위 출세관법이라고. 그런데 막상 출세관법을 터득하고 나니까 내가 원했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고통스러웠다라고 하는 그 세상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세상에 다시 되돌아와서 살 수밖에 없는데 그때는 삶이 다르는 거지. 그전에는 내가 그 고통을 이렇게 받고 살았지만 이제는 고통받는 그 이들을 이렇게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 주특기 내가 잘하는 것 하나를 가지고 그 이들에게 전수해주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살의 삶이라. 대승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선 1차적으로 이 세상을 벗어나가 되겠다라고 해서 벗어나는 방법을 일러주는 경전을 소위 말해서 이제 소승경전이라고 대승 공부를 하던 이들이 그렇게 소승이란 말을 만든 거예요.
근데 막상 이 세상을 벗어나고 보고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보니까 세상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좀 더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진정한 세상의 벗어남이더라. 그렇다는 그래서 사바세계가 그대로 리코루 정토세계다 하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보살들은 이 세상에 돌아와서 이제는 옛날에 내가 모르고 고통스럽다 이 고통만 벗어날 수만 있다면 하는 공부를 했는데 이제 되돌아와서 사는 삶은 이렇게 한 가지 능력을 가지고 방편을 그 능력을 방편 삼아서 모든 중생들에게 그 근기에 맞는 중생에게 베풀면서 그 이들을 이렇게 구원하는 거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불자들의 삶이고 우리의 최고의 목표고 그래서 그 삶을 통틀어서 내가 늘 얘기하듯이 보현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보살행이다. 이 보안장자는 그 주특기 중에 세상 사람의 병을 잘 고치는 사람. 사람의 병은 중생의 병은 크게 뭐겠어? 몸뚱아리 병, 마음병 두 개란 말. 몸뚱아리 병을 4대 불화병이라 그래. 네 가지 4대 지수화평이 불화 잘 조합이 되지 못해서 생긴 병을 불화병이라 그래. 화합하지 못하는 병. 그래서 그 4대 불화병을 또 축소하면 냉병 열병이다 그러잖아요. 그 냉병 열병이 404병이라 그러지. 그런데 이 보안장자는 그 병을 잘 고치는데 보통 여기 병을 고친데 이런 병을 얘기해놨어요. 풍병, 황병, 그 다음에 담열, 귀매, 고독. 바람풍차 이 풍병인데 이 풍병은 생각이 많은 사람이 걸리는 병이다. 생각이 많은 사람, 머릿속에. 단순하지 않고 항상 복잡하게 뭘 생각하고 예민하고 A형, AB형 같은 사람들. 이 풍병 조심해야 돼. 생각이 많은 사람들. 황자, 누루황자인데 이게 황달이라고도 이제 어떤 분들 그러는데 이 황병은 통현장자 뭐라고 해놨느냐 그러면 욕심 많은 사람이 걸리는 병이다. 욕심 많은 사람이 얼굴이 누리끼리 한가 봐. 욕심이 많아서 금색이 누래서 그런가? 황금이 누렇지요. 담열, 담 걸리고 열 생기고 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담병이 많이 걸린다. 그래 이제 이런 병들을 보안장자가 아까 병 나사 주고 나서 좋은 옷, 음식, 재물 넉넉히 주면서 목각에 잡아넣고 거기서 이런 법문을 해줘. 딱 봐서 욕심 많은 사람 같으면은 욕심에 대한 저 법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병 중에 하나가 마저 얘기하자면 귀매 고독이라는 게 귀매라고 귀신기자 도깨비 매자인데 귀신들리 신들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데 이 귀매를 귀신들렸다라기보다 옛날 어록에도 많이 나와요. 귀매 중생이라 음해 음모해인 귀매 중생이란 말이 내가 기억이 나는데 사람을 자꾸 음모해서 해치는 것 그리고 중생을 현혹시키는 것을 귀매라고 그래. 요즘 스님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나무로 조성해놓은 부처님 몸뚱이에서 어떻게 비집고 더 나온 저기 뭔지 이상한 것을 우단바라라 그래가지고 사람 현혹시켜서 불사근 걷어간다든가 이런 것도 일종의 귀매짓이야.
그런데 방편을 쓴다고 스님들은 하는데 방편이라는 게 옳은 방편을 써야 되거든. 법사가 법문을 하는데 그 법문이 쉽게 맥히지 않는다. 그거는 법사가 힘이 없는 거예요. 방편이 제대로 안 맥힌다는 거예요. 왜 그 방편이 잘 안 맥힐까? 중생의 근기에 꽉 맞아드는 그런 법문이 아니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나도 여러분 앉혀놓고 아는 소리 하지만은 여러분이 그것이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머릿속, 뱃속까지 내가 다 들여다보지 못해서 근기에 못 맞추는 법문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까 말하는 공부를 마치고 이 세상 와서 부처님 법을 여러분에게 전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전법사 노릇을 하려면 부처님 공부를 확실히 알아서 듣는 사람 하나하나를 이렇게 근기에 맞춰서 얘기를 해줘야 여러분이 흡족하게 받아들일 건데, 그렇게 완벽하게 흡족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방편법을 뭐라고 그러지요? 그걸 선교방편이라고 하는 거야. 가장 뛰어난 거. 선교방편이 못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전달이 안 돼. 그래서 저번 십지풍 같은 데 나왔지요? 한 오지 난성지쯤 돼서 이게 본문이 나오잖아.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편을, 사화세계에 있는 여러 가지 방편을 자꾸 익히고 배워서 연구하는 거예요. 이 법사가 되려면. 그래서 피리 부는 것도 배우고 노래하는 것도 배우고, 필요한 이제 보안법사는, 보안장자는 의술을 익혀가지고 이렇게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정도로 고쳐줘야지 이 귀매 중생 한다고 사람을 홀려가지고 홀려놓고 나중에 책임을 못 지고 내몰라라 그래버리면 그 사람은 뭐가 되냐고. 응? 그것이 옳은 길인가 하고 스님 말이니까 옳은 길이겠지 하고 따라왔는데 어느 선에 딱 와서는 돌아서 버리고 책임 안 지고 그럼 그 중생은 뭐가 돼? 큰일 나겠지요. 이런 것을 이제 귀묘라고도 하고. 이 고독이라고 고자가 놀고 뱃속에서 노는 벌레 고인데 이게 굉장히 독하대. 아마 이런 독 옛날 말이 고독 길르는 집에 가지도 마라. 고독 길르는 집에 물도 먹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독이 무서운 건데 보니까 고독은 어떤 거냐. 독벌레들끼리 한 항아리 속에 집어넣어놔. 그 독사도 들어있고 무슨 뭐 독충들, 뭐 독거미들 이런 정갈 같은 걸 전부 한 군데 내놓고 그거 다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고 제일 마지막 하나 이긴 자가 있대. 그게 고독이라고. 얼마나 독할까? 요 경전에도 나온 거 보니 이런 게 있었나 봐, 옛날에도. 그런데 그런 병에 들고 그런 독에 중독된 사람도 이 부안장자는 다 고쳐준대. 그러니까 이런 이들을 다 고쳐줘서 아까 얘기대로 병이 났으면은 향탕으로 목욕을 탁 시켜서 좋은 옷 입히고 좋은 음식 대접하고 재물도 그냥 원하는 만큼 주어서 모자람이 없게 해준다. 그래 놓고 이제 부처님 설법을 근기에 맞춰서 해주는 거예요. 해주는데 아까 병치료 하듯이 이렇게 근기에 맞춰줄 필요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몸뚱이병은 이런 불합병이라고 사대가 이렇게 조화가 안 돼서 생긴 병인데,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음병이라는 게 이제 번뇌병이에요, 번뇌병. 번뇌병이라는 것은 뭘까? 뭘 기본일까? 우리가 늘 배웠던 기본 그거요. 탐진치 삼독심이 번뇌의 기본이라. 그것이 모두야. 84,000 번뇌라고 하는 것이 기본으로 거슬러서 이렇게 줄이고 줄이고 가면은 뿌리에 뭐가 있냐면 탐진치 삼독이라. 크게 성내고 욕심내고 그로 인해서 어리석어부터 시작하는 거, 요것이 바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번뇌의 총칭은 이게 삼독이. 이게 삼독심을 없애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방편으로
거기에 맞게 해 주는 건데, 이 보안장자는 여기서 뭐라고 했느냐. 번뇌병은 오정신관과 십바라밀로 치유한다. 오정신관은 뭐냐? 사념처. 사념처에 이제 비슷한 건데, 여러분이 다 알지요? 거기에 그 사념처가 뭐예요? 관신 부정. 이 몸뚱이는 부정이다. 부정하다라는 부정관이고, 관수시고, 받는 느낌, 받는 거는 모든 것이다. 고통스러운 것이다. 그 다음에 신법. 마음은 무상한 것이다. 그 다음에 법은, 일체법은 무아인 거다. 이것이 이제 사념차네. 이 사념차가 아주 중요해. 이게 37조도품에 필요한 것도 이게 사념차가 핵심이고. 마음병을 다스리는 것, 이거는 이 사념차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 많은 사람에게는 아까 말해서 이제 황달병이 생기는데, 소위 그렇지, 여기 나는 탐욕이 많은 자에게는 부정관으로 가르치고, 지혜가 많은 자에게는 자비관으로 가르치고, 어리석음이 많은 자에게는 분별, 가지가지 분별법상으로 가르친다. 이게 탐진치를 이렇게 가리키고 제도하고 나면은 번뇌가 없어지고, 그걸로 병들던 마음이 이제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 보안장자가 이 사바세계에 와서 중생을 제도하는 한 가지, 공부를 마친 뒤에 한 가지 이렇게 능력을 가져와서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이런 좋은 주특기를 가지고 왔으니, 이 세상을 얼마나 훌륭하게 보람있게 사는 분이야? 나는 이 세상에 뭐 들어왔을까? 그냥 알게 모르게 어떻게 엄마 아버지한테 태어나가지고 어려서 때 돼서 젖주고 그러면 먹고 크고 지멋대로 놀다가 하루 세 끼 찾아먹는 식충이밖에 안 되고 사는가. 언제부턴가 그래도 밥값 한다고 나름대로 주특기를 하나 찾아서 그 주특기가 필요한 이들에게 이렇게 좀 전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는 것, 그게 이제 내 한 몫인데, 우리 모두가 그런 한 몫씩은 해야 된단 말이야. 나는 하다 못해 내가 한 건 없으니까 내 자식들, 커가는 자식 손자들 내가 그냥 아프지 않게 잘 건사해서 내가 못다한 나라의 일꾼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것이 내 할 일이겠다. 이것도 이제 자기 한 가지 일이란 말이야. 나는 사업을 하되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좀 더 필요로 하는 것, 보다 나은 것, 그리고 내가 그 중에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보답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우리가 이제 할 일이야. 이렇게 대승보살이 되어서 이 세상 올 때부터 무엇인가 해야지 하고 목적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 의도대로 이 세상을 태어난 사람은 그 능력을 갖추고 온 분들인데, 우리는 늦게나마 멋모르고 처음에는 왔지만은 부처님법을 만나서 세상에 사는 법을 알았고 세상을 가치 있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능력을 키워왔단 말이야. 우리 삶은 그 능력을 훌륭하게 쓰고 사는 거예요. 잊어먹었던 우리의 할 일이 지금 다시 생각이 나지요? 대답이 없는 게 생각도 안 난다는 얘기? 생각도 안 날 정도로 능력이 없어? 내가 볼 때는 다 훌륭하게 다 충분한 능력을 다 갖고 있는 분들인데, 그거를 자꾸 겸손해 하지 말고 그러란 말이에요. 충분히 써요. 몸뚱이 내일 모레 죽을 때까지 그거 애끼는 짓만 해가지고 뭐 될 거예요. 저승 가가지고 이 훌륭한 몸뚱이 안 써먹고 이대로 가지고 왔냐 그러고 혼난다니까.
써먹을 만큼 써먹고 진기가 다 빠져서 바닥 날 때 갖고 가야지. 그래야 너는 그 세상에서 할 만큼 하고 왔구나. 그러지. 여러분 아무리 나이 안 먹은 척하게 막 가꾸고 어쩌고 해가지고 그리 가도 갈 때 똑같이 가는 거예요. 갈 때 되면 제명 타고 난 대로 똑같이 갈 긴데 그때 가가지고 심판받으러 오 야바라 여기 올 놈이 이 모양을 해가지고 왔네 그러면 오히려 감점 받아 감점. 예? 건강도 몸에 좋다고 이렇게 가면 안 돼. 의사들 말 100% 믿지 마라. 그거 저 그냥 큰 의사 말고 일반 의사들 말 잘못 들으면 아니 나이 먹고 늙은 사람도 운동해라 뭐라 서 있을 기운도 없는 사람한테 뛰라고 하고 했었고 그러면 되나? 아 먹고 싶은 거 적당히 먹고 나이 70, 80 먹었는데 뭘 가리고 해가지고 그 음식에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 마란 말이야. 그냥 먹고 맛있는 거. 그냥 즐겁게 마음 편하게 하면서 내 할 일 좀 찾아서 하고. 네? 그냥 뭐 100년, 120년 살지도 못할 것 그냥 그렇게 살라고 노력하고 욕심 부리고 내 거 챙기고 막 했었고. 그러지 마란 말이야. 나중에 그거 하다 보면 손자들하고도 다툴 거예요. 이거 내 건데 네 손 대지 마라 그러고. 에? 내가 그거 먹어야 오래 살고 120살 살 건데 이 손자놈이 나를 그런다고 너희들 데리고 나가라. 너 우리 집 오지 마라. 그러지 말고 지금 사는 거 충분히 몸도 조금 충분히 노곤하게 좀 움직여주고 뭐 오래 살라고 마라톤하고 그러지 마란 말이야. 적당히 즐겁게 먹고 편안하게 먹고 싶은 거 먹고 적당히 운동하면서 그러고 사시면서 내가 이때까지 70년 80년 쌓아와서 내가 기중 제일 남에게 해줄 수 있는 거 그중 하나가 뭘까 그거 찾아서 안 한 곳 하지 말고 하라 이거예요. 할 일 없으면 나무 집 앞에 우리 집 옆집 우아랫집 쓰레기라도 좀 줍고 청소라도 해주는 것도 좋지. 찾아보면 얼마든지 할 일 많아. 그 작은 일도 이렇게 해봐야 자꾸 아 보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그냥 눈으로 지나치고 저거 내가 해가지고 양치할까 그러지 마란 말이야. 해봐야 돼 자꾸. 부안장자 이 주특기 중에 또 하나가 있대. 선남자야. 내가 또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옛날 이 대상이 인도의 역사적으로 보면 이 향이 발달됐어요. 내가 일체 모든 향을 잘 조합해가지고 멋진 향을 만드는 그 기술이 내가 하나 있다. 향을 잘 만들어. 이 향 저 향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그 향들이라고 보면은 뭐 무등향 신두바라향, 무승향, 이 향냄새 맡으면 가고 깨달으는 향, 아로나발저향, 뭐 전단향 이런 향이 아주 수십 종류인데 내가 이런 향을 잘 만든다. 침향, 동향, 몸에 바르는 무슨 도향, 가루로 된 말향 뭐 이런 거. 그런데 이런 것을 합해서 좋은 향을 만드는데 이게 이 향이 옛날부터 이 향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많이 해요. 우리 불가에서는 이 향을 벼로가 있어요. 향이 불사자라. 향이 신심사자라. 사자란 말은 뭐요? 하늘에서 하나님 신부로 보는 걸 천사라고 하잖아요. 부처님 신부로 많은 사람이 부처님 사자를 얘기해. 염라대왕이 죽을 때 되면 데리러 온 사람이 염라사자잖아. 심부름꾼. 부처님 심부름꾼이다. 부처님 사자. 그 사자예요 이게. 향이. 왜 그런지 알아요? 이 옛날에는 향이 사기를 물러치기도 하고 삿된기운. 아주 좋은 게 많아. 그러고 향을 이라고 잘 펴들면 심신이 종화되기도 하고 여러분 논화 중에 내가 그
향의 열 가지 공덕이라고 했는데 그 열 가지만 되겠어요? 그거 내가 찾아보니까 그 스님이 한 말이 아니고요. 옛날 송나라 때 그 시인이고 서화가가 그랬었더만. 그런데 그런 공덕이 아니고 이 절에서 경전에는 그 향은 내가 말한 대로 부처님의 사자인데 무슨 뜻이냐면 청정하고 좋은 데서 나는 향나무로 이렇게 보안장자 같이 좋은 향을 만들어서 이렇게 꼽고 기도를 착 하고 있으면은 부처님하고 나하고 중간에 소통을 해주는 역할을 이 향이 한다. 향이 그만큼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신심지 사자라 믿음의 심부름꾼이다 그랬어요. 부처님을 뵙고 싶다라고 확신을 가져서 기도할 때 이 청정한 좋은 향을 이렇게 꼽아놓고 이 내 육신과 정신을 이 향냄새로 탁 통일을 시켜서 일념으로 기도를 해서 부처님을 친견하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의 사자니까 부처님과 나하고 중간에서 소통을 시켜주는 것이 이 향이라. 책에 보니까 부처님 당시에 그 장자 이름을 내가 잊어버렸는데 아들이 출가해서 스님도 됐는데 자기 집 제일 높은 망루에서 저녁에 향로를 안고 밤새 거기다 향을 꼽아놓고 기원정사를 향해서 부처님 한번 친견하기를 이 기원을 하면서 이 향로를 안고 밤을 샜어. 아침에 부처님의 그 집에 아침 공양 얻어먹으러 오셨어. 신통하지요. 여러분 기도할 때 촛불을 켜고 향불을 키우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했지. 향은 자기를 살로 가지고 향기를 해서 그 남을 이롭게 해주는 거. 초도 마찬가지고 제 몸을 불을 태워가지고 이렇게 이롭게 해준다는 거. 그래 그것은 이 의미가 좋은 의미지만 진정한 이 의미 이런 좋은 청정한 향을 살라서 부처님하고 나하고 이라고 마음이 딱 통하게 이렇게 해주는 역할을 이 향이 한다. 기도할 때 그런 향을 중요시 해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몸은 병을 이렇게 고치는데도 이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정신적인 병, 육체적인 병도 마찬가지. 아까 병 중에 내가 설명을 드린 것 중에 요 얘기가 있더라고. 여기에 요 보안장자가 되다는 거예요. 물과 불로서 상처 입은 환자가 있어. 물로 상처 입은 게 무슨 상처일까? 불로 입은 상처. 불에 불나면 불에 댄 것도 있지. 물로 입은 상처. 근데 우리 통현장자 참 그분이 도인이라. 애정으로 생긴 병이 물로 생긴 병이다. 애정. 진심, 화내는 마음으로 생긴 병이 불로 생긴 병이다. 그거는 우리가 이해를 하겠죠. 애정으로 생긴 병. 사랑을 실패하고 실현당하고 어떻게 나쁜 맘 먹고 죽은 사람은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많은가 봐. 그런가? 다는 아니겠지? 그런데 이게 화는 오르고 수는 물은 내리는 것은 확실하지요? 그런데 자기의 병이 마음병이 이렇게 가라앉는 병이 있고 치솟는 병이 있을 거예요. 이게 치솟는 병은 화병이고 가라앉는 병은 물병이에요. 그래서 이 4대가 조화를 잘 이루어야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 4대를 잘 조합을 할 줄 아는 방법을 일러주는 게 이제 의사고. 그게 마음병도 그렇고. 그런데 이 좋은 향불을 잘 피워서 공부를, 기도를 잘 한다면 이런 병을 다 물리칠 수가 있겠지. 여기요. 좋은 향을 그래서 하나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물리적으로 생긴 향 중에는 침향이라는 게 있고, 침향. 여러분, 침향이 뭔지 알지요? 내 기억에 얼마 전에 무슨 해인가, 2000 밀레니엄의 때인가, 요 어디 서해안에다 우리도 뭐 침향한다고 묻은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어느 세월에 우리 몫이 돌아올까? 침향이 효과가 있으려면은 적어도 1000년은 넘어야 간다. 1000년. 그런데 이 침향을 저 민물과 바닷물이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 향이 좋다 그랬는데, 1000년 뒤를 기약하면서 이 침향을 묻는 그 행위는 대단한 사람들이지요. 서양에서 무슨 사과나무를 내일이 우찌 될 값이라도 오늘 심는다고 하는데 그거는 조족지혈이네. 사과는 몇 년이면 따 먹잖아요. 이 침향은 적어도 7년, 1000년은 가야 된다. 1000년. 자, 이런 향 여러분이 한 주씩 다 자기 심지로 이렇게 꼽고 공부를 해라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제 추천하는 정말 좋은 향이 하나 있던데, 향 중에 그래도 제일 좋은 향은 이 향이요. 에? 여러분이 조석으로 피우는 향, 오분 법신향이라고 알아요? 오분 법신향.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치기향. 이것만큼 좋은 향, 이게 최고예요. 왜? 법신향이잖아요, 법신향. 법신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것의 기본이요, 그 자체인 것이 법신이거든. 나는 나 스스로가 개향이고 해향이고 해탈향이 되는 거야. 내 스스로가 법신이야. 그 향을 살을 때 내 스스로의 청정한 이 신심을 불사르는 거야. 여러분, 개정의 사막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개라고 하는 것은 신심을 청정하게 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 이것이 개라. 그것을 향으로 표현한 거지. 몸과 마음이 청정하면은 마음이 안정이 돼. 선정을 얻어요. 그것이 정향이에요. 자. 몸과 마음이 청정해서 마음이 평온해지면은 바른 지혜가 생겨. 그것이 해양이에요. 바른 지혜라는 게 뭘까? 이때까지 뭔가 잘못 보고 있는 것들을 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이게 지혜란 말이야. 그래서 세상 모든 내가 마음 먹고 행동하는 거라든가 하는 것들이 걸림이 많았어. 그런데 그것을 바로 알고 보니까 모든 것에 자유로워. 그게 해탈량이야. 왜 우리는 그동안에 살면서 모든 것이 나하고 부딪히고 안 맞고 뭔가 자유롭지 못했을까? 태생이 언젠가 나도 모를새 무엇이 섞여가지고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고 섞여서 돌고 있어. 도는 건 윤회죠. 뭐가 섞였을까? 무명이라는 것이 어느 결에 들어와가지고 진정한 참모습인 나가 뭔가 변화가 돼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자꾸 이리 돌고 저리 돌고 윤회를 한다고 그래. 무명이라는 것이 나한테 범접하게 된 시기가 어느 때인지 우리 범부들은 모른다. 부처님이 그랬잖아. 애욕에 구속되고 무명에 덮여있는 중생들이여, 그대들은 언제부턴가 무명이라는 그 흑심이 돌고 도는 네 인생의 윤회 속에 파고들어온 시점을 너희들은 모를 것이다. 무명이라는 것이 휩쓸려서 내가
어쩔 때는 그냥 부처님 같이 청정해 보이다가도 어떨 때 보면 그냥 쓰레기가 돼. 진가가 섞여버린단 말이야. 그렇게 섞여서 보는 세상의 안목과 섞여서 대하는 세상살이가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지. 그런데 부처님법을 만나서 그 자유로움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서 내 몸과 마음을 먼저 청정히 하는 공부를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안정된 마음의 자세를 찾고 보니까 세상을 바로 보는 지혜가 생겼어. 그러고부터 세상을 상대하는 매사가 해탈이라 자유로워. 그래서 도인이 자유롭다 하는 거야. 그 자유로운 세상 이후에 이제는 내일이 이것이구나 하고 찾아서 할 수 있는 것 해나가고 자기 능력대로 살아가는 것, 중생 구제하고 자기 하고자 하는 봉사하고 하는 것, 이것이 해탈지견이라. 해탈지견은 이건 부처님 지혜예요. 이러한 향으로 시방세계에 이렇게 두루하고 있는, 온 법계에 두루하고 있는 부처님, 법보, 승보, 삼보님께 목숨을 다 바쳐서 나는 따르고 믿겠습니다. 예? 부안장자가 오늘 해준 법문이 이거예요. 모든 중생들을 이 몸뚱이병, 마음병을 이렇게 고쳐주고 그리고 하나의 주특기, 이 향을 잘 만들어서 그이들에게 맞게 부처님을 친견할 수 있는 그 향을 만들어서 그 향풀을 피워놓고 늘 기도를 열심히 하면 부처님을 친견하는 거예요. 향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저 대한민국의 향 만드는 우리 향공장 사장님들, 첫째 향 재료를 청정한 데서 좋은 것을 구하기부터, 재료부터 좋은 걸 구해서 청정한 신심으로 그렇게 잘 만들어내면, 이 향도 역사를 보면은 인도에서 중국으로, 우리 불교가 전해오시 중국으로, 한국으로, 일본으로 갔는데 내가 잘 몰라서 그런가 일본이 향이 굉장히 발달이 됐어. 불교도 일본이 생활불교가 돼가지고 굉장히 이 백성들 집집이 개개인에게 국교가 되다시피 불교가 잘 스며들었는데 대한민국은 중국하고 일본 사이에 끼어가지고 어영구영 신심도 그 정도밖에 안 되고 향도 보면 일본이 발달이 우리가 조금 처진 것 같고 여러분도 그리 느껴요? 우리가 다시 그걸 되찾아 봅시다. 우리 불교의 교세만큼 그 향의 발달도 일본 같은 데는 굉장히 깊이 스며들었고 이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무시하고 미워할 일만 아니고 본받아서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좀 하는 것도 좋겠지. 이 향이 사기를 없애기도 하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에게 부처님하고 소통하게 해주는 매개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공부를 하면서 향 한 주 잘 꼽아서 적어도 그 향 한 주 사라질 때까지 웬만한 향을 한 40분에서 1시간 하지요? 그 정도는 적어도 내가 탁 마음을 안정하고 참선을 하든지 염불을 하든지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오늘의 우리 선제 동자들은 이 보안장자에게 이 공부를 배웠으면 합니다. 그 요 향 십덕이라 해가지고 요 한번 읽어보시고 향이 그만큼 훌륭하다는 걸 알만 하겠지요? 네.